어떻게 보면 이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이 1년도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리허설이었어요. 전초전이었다. 아, 우리나라 선수들 네. 정말 잘했어요. 그렇습니다. 개막식이 지난달 19일이 있었잖아요. 네. 개막 이틀째인 금메달 5개를 따냈잖아요. 네. 와, 뭐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제 쇼트트랙 아닙니까? 8개 가운데서 5개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네. 남녀 1500m 쇼트트랙에서 최민정 선수 또 남자는 박선수의 금메달을 따냈고요. 또 이 스키, 예, 그 우리가 기대하는 김마그너 선수가 또 1.4km 여지없이 금메달을 따냈고요. 네. 또 이승훈 선수, 아 이승훈 선수가 5000m에서 금메달. 지난해 그 지난달에 있었던 월드 그 종목별 네. 5000m에서 결국 그 팀 추월 경기 때 넘어지면 정갱이를 8반으로 꼬매는데 금메달 따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런 점에서 뭐 하여튼 이번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잘했습니다. 너무 잘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아시안 게임 개막 첫날부터 우리에게 금메달의 낭보가 날아들었죠. 바로 스노보드 대회전에 출전한 이상호 선수인데요. 금메달 딴 것도 뭐 반갑지만 덕분에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대국가가 울려 퍼지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상합니다. 예, 네. 스키 선수들은 거의 그 평창이나 그 강릉 출신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이 이상호 선수는 집이 정선이에요. 정선. 나하.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고랭지 배추밭을 네.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썰매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스노보드를 타게 했어요. 야. 그 초등학교 1학년 때. 네.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선수가 된 거예요. 네. 이상호 선수가.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유럽으로 전지훈련. 지금 우리 저 청소년들이 스노보드 많이 타죠. 네.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전지훈련하고요. 그러니까는 이상호 선수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은.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된 김마그너 선수. 이번 저 삿포로 아시안 게임에서도 여지없이 금메달로 우리에게 보답을 예, 했죠. 네. 그 스키 크로스 컨트리 1.4km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김마그너 선수의 아버지는 노르웨이 출신이고 네.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19살이에요. 자, 이 김마그너 선수에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는 선수고요. 이미 네. 그 국제대회에서 이제 금메달 따낸 적이 있는데 이 선수가 네. 금메달 따냈단 말이죠.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19살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 노르드 경기 그러니까 크로스 컨트리는 역시 유럽 선수의 키가 크고 네.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그 성적을 내기 때문에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대를 하지만은 네. 그거보다는 네. 네. 베이징 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더 아마 김만호 선수는 그 더 좋은 그렇습니다. 기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때쯤이 아마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. 예. 자, 이 밖에도요,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, 또 쇼트트랙의 최민정, 이런 많은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는데요.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의 성과들이 내년 2월 평창에서 더욱 값진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고, 또 저희 재미진 스포츠에서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